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 이만수 전 야구 감독의 기고로 라오스 야구팀을 이끄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빙그레 구대성, 삼성 양준혁, 해태 이종범, LG 이상훈, 그리고 쌍방울 박상수. 이상 1993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자들 명단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당시 각 프로팀에서 한 명씩 신인 1차 지명을 받았는데요. 쌍방울 레이더스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4번 타자 출신 박상수 선수를 1차 지명할 만큼 박상수는 좋은 선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상수 선수는 지도자로 라오스 야구팀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6월 합류했습니다. 박상수 감독은 지도자로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아인들로 구성된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에서 14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로 선수 지도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수화를 완벽히 터득해 선수들의 인생 상담까지 모두 책임을 지며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청주 성심학교를 14년 동안 이끌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부하는 지도자 박상수, 지금 박 감독은 열심히 라오스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라오스로 건너간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영리하고 열정적인 박 감독이 머지않아 완벽하게 라오스어로 선수들을 지도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